안녕하세요. 픽플러스 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차량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중고차를 하나 알려드리러 나왔는데요.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차량을 구입하시고 아무리 신차라도 자동차 등록증만 발급이 되는 순간 중고가 되거든요. 중고차 같은 경우는 한 신차 출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보통 신차 가격 대비 한 50%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10년 정도 되면은 한 15에서 20% 정도, 그리고 한 15년까지 됐다 그럼 거의 차량 가격의 10% 정도를 받기가 채 힘든 정도로 시세가 떨어집니다. 그 이유는 아시겠다시피 연식이 오래되면은 중고차 시장에 인기 없는 건 당연하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장고장이라든지 그 외에 수리비용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연식이 차수록 가격이 떨어진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차량은 지금 15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신차가 대비 거의 한 40%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 차량은 바로 이 제 옆에 있는 이스타나 차량입니다. 탄생 이스타나. 이것은 달리는 궁금자. 이스타나 차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995년 쌍용에서 출시해서 2003년까지 제작되고 2003년에 단종된 차량인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승합 차량이에요.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렇게 노란색 차로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차량으로도 많이 쓰이고 큰 식당에서 손님들 단체 손님 모실 때 쓰는 그런 승합차로 많이 쓰인 차량인데요. 차량 크기로 두 가지로 분이 되는데 하나는 숏바디가 있고요. 하나는 롱바디. 지금 보시는 차량은 12인승 차량으로 숏바디 차량이에요. 만약 여기서 한 요 정도 더 긴 차량이 롱바디 차량인데요. 롱바디 같은 경우는 위에 좀 더 스포일러도 달리고요. 조금 더 인기가 있어요. 차량 3타 한번 둘러볼게요. 외관 자체는 연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금 부식이 있긴 한데 어떻게 차량가에게 40%를 받을 수 있냐. 그 이유는 바로 이 차량이 해외,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. 캄보디아에서는 이스타나 차량을 버스로 쓰고 있는데요. 15인승 같은 경우는 2002년식과 2013년식 같은 경우는 신차 출고가 대비 40%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15인승이 이스타나만 있냐?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. 봉고 3 코치 15인승도 있고 기아의 프레지오 그리고 또 현대 그레이스 15인승도 있는데 왜 이스타나만 찾느냐? 그 이유는 바로 이 차의 엔진과 미션 때문입니다. 왜냐면은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자체 엔진을 갖고 있어서 자체 엔진하고 뭐 미션을 썼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스타나 같은 경우는 쌍용 자체가 그 당시 엔진과 미션을 개발할 수가 없어서 벤츠에서 구형 엔진과 구형 미션을 가지고 왔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브랜드 임지도 있고 차 자체도 잘 만드는 벤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요, 이스타나가. 그래서 그쪽 해외에서는 한번 고장나면 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구성 좋은 차를 찾기 때문에 특히 캄보디아에선 이스타나 15인승, 12인승만 찾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엔진이 어떻길래 그 캄보디아 좋아하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지금 제가 이스타나 차량 탔는데요. 이스타나는 엔진 위치가 조금 틀려요. 보통 봉고3나 그레이스나 프레지오 같은 경우는 요 조수석 시트를 열면 이 안에 엔진이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이 있고 요 가운데 엔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이 커버를 분리해놨습니다. 보이시죠? 커버. 지금 뭐 글자로 보이진 않지만 이 엔진이 바로 독일 벤츠사의 엔진이고요. 미션 역시 독일 벤츠사에서 받은 미션입니다. 이스타나 차량을 여러 번 봤는데 뭐 주행거리 30만원 기본이고 뭐 40만, 50만까지도 많이들 타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차를 캄보디아에서 아주 좋아합니다. 그렇다면은 무조건 이스타나면 다 40% 받을 수 있느냐, 신차가 대비. 그건 아니고요. 어쩔 수 없이 중고차고 자동차다 보니까 차량에도 상태가 좋아야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차량으로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이 당연히 상태가 좋아야 되고요. 그 다음은 외부 상태. 아까 외관을 둘러봤다시피 이런 부식 같은 것들, 지금 페인트 가려놓으셨는데 이런 부식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신에 외관 부식은 감가가 솔직히 적어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의 하부 부식 상태입니다. 이 차량이 나간 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습도가 높고요. 좀 더 부식이 더 빨리 일어나고요. 그리고 한국보다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부가 안 좋은 차량의 상태로 운전을 하면은 쉽게 파손될 수가 있어서 하부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제가 이 차를 리프트 띄워서 이스타나 하부 상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일전에 하부 부식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캄보디아에서의 차량 하체 상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일단 가볍게 시작하자면은 이 하체 프레임 자체 이렇게 터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게 원래는 판판하게 여기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식이 올라온 상태고요. 그리고
또 반대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괜찮네요. 양호한 상태고 여기도 살짝 징조가 보이고요. 이스타나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하체 프레임에 대해 부식 자체가 상당히 차량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근데 만약에 관리를 잘 하셔서 이게 이런 부식이 없다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이 넘었지만도 40%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일단 이렇게 하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지나도 좋은 금액 받을 수 있는 차량, 이스타나 차량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다음에도 더 유익한 중고차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픽풀맨 정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